아, 집수리 달인입니다. 홍성까지 와가지고 식당인데 화장실에서도 넣어가지고 1차로 뚫고 처음에 맨홀이 배관이 없는데 맨홀에서 넣어가지고 안전히 소통을 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오후 2시가 이제 막 넘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있고, 버스척 장비를 좀 손보고 있었어요. 세팅하고 손보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냐? 홍성을 가요, 홍성을.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된, 거의 한 130km가 되네요. 대전에서 홍성까지. 목적지까지 한 130km 나오는데 100km 가면 1시간 반이 걸리겠죠. 네, 1시간 반 정도 딱 뜨네요. 경기 배관이 막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관이 너무 길어요. 한 70m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당진 대전강 고속도로 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경기에서 경기에서 정화주까지 가 80m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해주신 고객님께서. 그 본인이 80m라는 걸 딱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는 뭐 건물을 직접 지으신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신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패를 하면 어차피 그냥 돌아오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얘기를 다 했다 이거죠. 구조도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와라 이제 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 거냐 이제 묻더라고요. 이런데 아무튼 뭐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상황 하에 전제 하에 갑니다. 물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배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호수 내에서 밖에 있었으면 성공을 할까라고 보고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99%의 성공을 안고 가는 거죠. 네, 1%의 성공이 아니라 99%의 네, 99% 성공할 거라고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착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뭐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미 배관의 구조를 어렵다고 하고 길기가 일단은 맥스가 80m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미 제 호수로는 다 되진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전제하에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패해도 기분 좋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으로 가보시죠. 자, 이제 세종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이제 청맥이라는 여긴가 본데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도착 소요시간은 1시간 27분입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가 맞는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건가? 물어봐야겠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도착은 했고, 마스크를 일단 쓰고, 상황을 보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사장님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아, 네. 와, 정화조가. 너무 먼데? 정화조 어딨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와. 네. 아, 그래요?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사장님? 아니 막힌 게. 막힌 게 어제부터. 어제? 어제 포대포. 화장 아니 1층만 있네. 1층? 1층만 있는 거죠? 그것도 위에 2층 있잖아요. 2층도 막힌 거예요? 다. 예, 1층 안 나가. 아니. 뭐 이렇게 멀어?
오디오? 아, 이거예요? 아. 기네. 어,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네. 3차까지. 예, 3차까지. 4차까지 예, 여기서 배관이 안 보인다고? 네. 어허, 왔다. 겁나게 멀어버리네. 일단 변기 뜯고, 운 좋으면 뭐, 중간에서라도 막히기 바랬어야지, 뭐. 아. 해보자, 뭐. 저기, 예. 이쪽으로 내봐요, 차를. 예, 그래야 돼요. 예. 저기, 저 택배나무 있는 쪽으로. 여기, 여기,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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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에 있고, 수도도 거기에 다 있죠? 수도, 수도. 화장실 안에 수도 없어요? 화장실 안에 수도가 없는데? 그럼 물 나오는데 어디 있어요? 물, 수도. 수도? 아, 일단 차 대놓고, 예. 자, 보자. 아, 이제 직수도 다 연결했고, 일단 직수로 한번, 직수로. 와, 직수. 아, 여기 또 태목대 여기 또 높아가지고. 직수로, 직수로 일단은 연결해보자. 직수로. 직수로. 하고. 아, 여기가 또 낮고 여기가 높으니까 또 불편하네. 또 불편해. 기름 밸브 열어주고, 초크 닫고, 시동. 땡기고 자 가보자고. 아, 이따가 할게요. 어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그렇게 그럴 안 하셔도 다 해요. 정화조가 푼지는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예, 그것부터 또 확인해야 돼. 예.
지금 어떤 쪽으로 들어가요? 저쪽 나가는 쪽이요. 지금 저 호수 들어온 쪽? 예, 찾아서 들어간 거 좀 전에 잘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배관 구조 여기 엉망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조그맣게 꺾여있네. 아, 저 올라온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쪽 그 지금 저 사장님 가지고 자동차 있는 쪽으로 배관이 나가야 나가는 거, 예, 예. 아니, 그쪽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가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그래야죠. 공동매매 마트잖아요. 네. 아, 이쪽에는 물이 있으니까 그 물 때문에 자꾸 저쪽으로 뚫고 그렇죠. 막간대가 여기서 내리면 이물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막힌 게 아니라. 정화적 쪽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결하면서 네. 따로 들어가는 건. 네. 지가 그냥 따로 들어가요? 예. 어, 신기하네. 앞에서 간단히 막혔던 게 있나? 어, 생각보다.
찾았다. 아, 뚫렸다. 네? 뚫렸어요. 예, 네, 아, 이. 어? 아, 됐어. 여기서 빠지네. 어. 그럼 그 끝까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니, 아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한두 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막힌 구간에 뚫어지면 나가요. 지가 끌려 나가? 네. 아. 네. 거기에 딱 뭉쳐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배관이 작은 것 같은데, 똥배관이. 네? 똥배관이 작은 것 같아. 배관이? 네, 문제가 있어, 배관이. 이따 와보시면 알아요. 이건 똥배관이 정석적인 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구조가 뭐 이래. 네. 이렇게 돼 있어. 소리가 들리자, 이제. 빠진 소리가. 쪼르르. 예. 물을 내리고 말지, 말지. 자, 저쪽도, 저 위층에 네. 올라가서 불 내려가도 돼요. 여기도 불 내려보시고. 불 내려가요? 네. 물을 채우는 이유가 채우는 데서 딱 빠지면 거기가 딱 포인트거든요. 그럼요. 저거, 저거를 뭐 스프링이나 뭘로 뚫으려고 해봐요. 못 뚫죠. 여기 1차인가요? 네. 어, 내려오는 소리 나네. 근데 이거 뭐요? 어디로 열어, 이거? 여깄다. 예, 내려오잖아요. 소리 들리네. 예, 내려오자. 그죠? 콸콸 내려오죠? 예, 됐죠? 예. 종화전 이거 없죠? 그럼요. 아유, 씨. 이거. 이거 원래 철근으로 해야 되는데. 발 내려오잖아요. 아이고. 한번. 잘해, 잘해. 아, 이거 두세, 이따 닫을 거야. 이따가 닫을 거라고, 이따가. 갈 때 닫을 거야, 갈 때. 네, 두세요. 어린 잡아 호수가, 네? 어린 잡아 호수가 한 여기까지는 온 것 같은데? 아닌가? 한 이 정도 왔을 것 같은데. 아, 장갑 또 찢어졌어. 아, 나 미치 어리겠네. 아, 나 왜 이렇게 잘 찢어지지? 선이 거친가? 아, 뭐. 아, 선. 예? 됐어?
아니, 장갑이 찢어졌다고. 물 잘 내려와요. 어차. 그래도 올 때는 90%의 성공률과 1%의 진짜 허탕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도. 근데 뭐 쓰시는데 상관이 없는데 이건 여기서 맡겼으면 뭐 문제가 될지 몰라도 어차피 여자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아무리 화장실 같은 거 버리지 말아도 다 버리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요. 보세요, 배관이 내려오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 네. 펜싱으로 썼어요, 펜싱으로. 근데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밑에도 100ml예요. 밑에가 있어. 네, 밑에 100ml가 있어서 옆을 딱 옮긴 것 뿐이에요. 옛날 여기였었는데, 이리로 옮긴 것 뿐이라 상관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또.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면 네. 이쪽 배관은 안 내겠나? 안, 아니, 다 빠져서 물 내렸다니까요.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요것만 거기다 구멍 뚫고 입구멍 그래?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원 배관을 막혀가지고 뚫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쉽지 않을게요. 예. 좀 세게 좀 해서 완전히 풀어줘요. 예, 요거 청소해 드릴게요. 예.
진동노드를 느꼈습니다. 진동노드. 혹시 사모님 전화하실 수 있으면 변기에 물 좀 내려봐 주실 수 있나요? 변기에? 네.
변기 물 좀 몇 번 내려봐. 아, 네네. 그렇죠. 이제 번데기 같은 거, 번데기 청소하라고. 여기죠? 네. 무슨 나오죠? 네, 지금 밀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네, 밀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나오잖아요. 근데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요, 이제. 배대 막힌 거 뚫린 거예요, 이제. 막 쏟아지잖아요, 이제. 덩어리, 예, 네, 덩어리. 밀고, 얘가 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늘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뭐가, 이게, 그, 저 같은 거, 연기 맞춘 게. 아니, 아니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예, 하수구랑 같이 연결되어 있나 본데? 경화조랑? 그런가요? 예, 예. 예, 같이, 라인에 같이 나갔나 봐요. 예, 같이 나간 것 같아. 하수구도 안 빠지지 않았어요, 혹시? 아, 하수구도 잘 빠졌어요. 맞았어요?
것까지 그때가 한 번씩 늦게 중간 지점, 매물 지점 같은 거. 뺄 때 쫙 빠졌잖아요. 예, 그 한 번 터졌죠. 예. 예, 됐네. 딱 걸려. 얘가 매뉴 같아. 뭔가 중간 매뉴 있을 거야. 없을 수가 없어. 이제 물 한번 내려보시라고요, 또 한 번. 내려. 아, 내려. 예, 얘가 삐집고 들어갔다는 얘기 다 뚫린 거예요. 예, 들렸어요. 아까 저기서만큼 눈만큼 반대로 만났네, 가운데. 이제 삐집고 내려와, 얘가. 맑은 물이 나온다, 맑은 물이. 그러게 배가 막혔던 거예요. 깨끗한 물 나오잖아요. 역까지 왔는데 홍성에서 사용하는 터보 드릴 한 뭐 맛배기 한번 맛 보여줄게요. 이거 이거는 흉기 네? 얘는 흉기라고. 흉기? 흉기에 무기 맞으면 죽어요 얘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예, 한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 지금부터 터보드릴 들어갑니다. 터보드릴 넣겠습니다.
소리 들어. 가자. 얼른 하고 집에 가자 이제. 아, 집에 가자 이제 얼른. 아이고야. 아, 시원한 걸 마셔야지 안 되겠네 이제. 아, 덥다. 더워. 네, 아, 시원한 거 한 잔 주세요. 네. 불 들리죠? 들리죠? 예. 네. 자. 들립니다. 역시 소리 큰 놈이 짱이야. 아유, 변기 붙이고 얼른 넘어가야겠다, 이제. 아이고, 이거 마시고 정리해야지. 깨끗해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셔도 늦지 않아요, 어르신. 아이고, 정리하자. 아, 힘들다. 아. 아유, 시원하다, 다 들어왔네. 아, 시원하다, 사이다, 진짜. 아, 진짜 사이다네. 아. 커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탐색 노즐 넣고 어느 정도 배관을 파악한 다음에 진동 노즐 넣고 마무리 커브 노즐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리니까 아 소리가 여기까지 다 나 그냥. 네. 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휴일에 굿잡입니다. 아, 장갑. 아, 하여튼, 왜냐면, 장갑이 빵빵 왔어요. 예, 네, 굿잡.